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살도 천도했지. 금년에 이제 뭐 석가모니도 했지. 아미타도 했지. 그렇죠? 네. 지난번에 또 보현보살도 했지. 오늘은 이제 나반존자 했지. 또 지장보살도 했지. 아이고, 여섯 번을 했네. 수계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나쁜 업장을 부처님의 광명의 빛으로 소멸시켜야 사후에 윤회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월 백중 합동 천도제도 지내고 나반존자 덕승스님 천도도 오늘 하고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또 이제 바빠서 오지는 못했는데 아가씨 또 조상 천도도 해주고. 감사합니다. 나반존자는 오늘 내가 이제 용화세계 이제 상품으로 보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따라온 사람들은 없더라고. 나반존자 따라온 사람들은 없어. 추종자가 없어. 없고. 또 이제 여기 이제 저 철대기는 이제 불자인데 아가씨인데 바빠서 못 와가지고 이제 천도제명 보냈는데 오늘 내가 천도해 줬어요. 그분들은 친족 이제 자기 친족 외가 친족 해가지고 오늘 천도를 하는데 천도가 참 잘 되더라고. 어디로 갔어요? 그분들이 이제 조부 중조부 이제 외가집도 조부 중조부니까 이제 네 사람씩 여덟 명인데 그 여덟 명이 다 용화세계에 갔어요. 와~ 금방 되더라고, 천도가. 금방 돼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용화산 이제 다니는 이제 불자분들, 예? 또 바빠서 못 오신 분들도 이제 많고, 그래서 이제 이 뭐 추건비만 보내고 이제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용화사 다니는 이제 신도분들 중에 오늘 천도를 해서 가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천도를 하신 분들이 500명이 갔어요. 500명. 많이 갔죠? 네. 네. 많이 갔어요. 많이 갔습니다. 아, 500명이 갔어요. 네, 이제 그 중에 이제 애들 죽은 애들이 한 200명 돼요. 그 간 중에서 그래서 한 200명은 이제 애들이 가고 어른이 한 300명 가고 그랬어요. 여기 온 영가는 많이 오고, 근데 많이 온 다 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그걸 다 보내려면은, 노자 돈도 많이 가져야 되고, 온 사람 한 2만 명 왔어요. 영가들이. 많이 왔는데, 그 영가 2만 명 그 노자 돈 다 놓겠어요? 못해요. 보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500명 갔어요. 알았죠? 네. 많이 갔죠? 네. 기분 좋아요? 네. 또 한 가지 선물이 또 있어. 네. 천도제를 지낸 분들 중에 용화세계를 간 사람이 또 있었어. 천도제 지낸 분들. 천도제 지내고 동참.
동참하신 분. 천도제를 지내고 이제 여기 동참한 분들 있죠? 네. 있어 없어? 있습니다. 있죠? 네. 그분들이 간 사람들이 100명 있어요. 그러니까 천도제를 지냈는데 왜 환생을 안 하고 용화세를 갔는가 하는 의문도 들죠. 예. 그것은 영가한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공덕이 있어서 간 거예요. 예. 열심히 절에 다니면서 이제 법문도 듣고 공도 드리고 열심히 하니까 영가가 이제 못 가고 이제 못 간 데를 안 가고 있었던 거지. 안 가고 버티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좋은 데로 간 거지. 네. 환생보다는 낫지. 네. 네? 환생을 해봐야 또 늙어서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참에 안 죽을 대로 간 게 낫지.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큰일 했어, 내가. 근데 백중하면은 이제 원래 백중이죠. 우란분절이라고도 그러죠. 우란분절은 이제 절에서 스님들이 만들어놓는 말이고 원래 백중이요. 백중인데 이제 우란분절 하면은 이제 스님들이 이제 뭐 한가 한다고 여름에 기도 오잖아요. 방에 들어앉아서. 방에 들어앉아서 기도 온다고 앉아있으니까 불자들이 이제 스님들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공을 들여준다 그래요. 고생하니까. 근데 그 고생한 게 아니에요. 노는 거지. 방에 들어앉아서 뭐해? 일을 해 뭐해? 일은 농부들이 나가서 일하는 거지. 그렇죠? 네. 스님들이 무슨 일을 해? 방에 들어앉아서 노는 거지. 에? 네. 그러니까 요 며칠 전에 이제 7월 7석 했죠? 네. 7월 7석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공원 드리면 좋다 해서 이제 7석이라는 게 있고 백중은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공원 드린다 해서 이제 백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뜻이 아니고 그걸 만들어 놓은 이유는 절에서 사용을 하고 만든 게 아니고 농사를 짓는 농부들한테 사용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름에 봐요. 땀 흘리고 일하고 힘든 일하는 사람들은 농부들이잖아. 남의 집에 돈 없어서 이제 머슴 살고 힘들게 사니까 그 모슴들이 1년 내내 남은 집에 가서 이러고 땀 흘리고 이러잖아요. 이러는데 칠석이 돌아오면은 하루 쉬어. 안 그러면 못 쉬니까. 또 이제 백중이 또 쉬고 그 농부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지 절에서 사용하려고 만들어놓은 건 아니요. 근데 그게 절에서 자꾸 그런 행사를 하니까 이 귀신들이 의뢰에 그냥 와. 원래 그 절에서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잘 몰라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절에서는 그런 게 해당이 없는 거요. 그런데 이제 원래 농부들이 하루 쉬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게 그런 날이 있는 거지. 알았어요? 네. 그거 절하고 해당이 없는 거예요, 원래는. 그리고 백중날 공들인다고 그래서, 아, 손님들 하안가 하는데 방 안에 들어앉아서 기도하는데 불자들이 걱정되고 맛있는 것도 사다 올리고 공도 드리고 그러면 무슨 좋은 일이 있나? 아, 손님들이 그 들어앉아서 여름에 더운데 딱 방에 앉아서 부채지르고 앉아서 이렇게 딱 있는데 그러고 있으면 뭐 천도가 돼?
그건 아무 의미가 없죠. 네. 해방사항이 없는 말이라. 네. 그러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전혀 상식이 없고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런 데를 다니는 거지. 네. 알았어요? 네. 절에 다니는 불자들하고는 아무 해방사항이 없는 거예요. 네. 이제 이 올해 금년에는 용화사에서 이제 큰일을 많이 했어요. 네? 네. 큰일을 많이 했다고. 이제 첫째 작년 12월 달에 관세보살 천도했죠. 네. 이게 스님들이 만약에 그런 분들 천도지를 지내면요.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미리 쳐버리니까. 왜 그러냐? 사람이 죽으면 아무리 뭐 관세보살 할애비라도 다 죽으면 귀신 되어버려. 네. 귀신이 매일 이렇게 받들어 주고 늘 받들어 주잖아요. 네. 그러다가 난데없이 선두를 해본다 오니까 용화세이랑 가보지도 안 했지. 용화세가 생긴지도 모르잖아. 네. 그런데 난 선두 온다 하니까 관세보살이 가만히 떴어. 중을 그냥 목을 털어버리지. 그래서 큰일 난다고. 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용화사는 이제 부처님이 천도를 하니까 다 네. 그냥 얌전히 그냥 좋은 데로 이제 보내줬으니 잘 간 거지. 네. 그래서 이제 관세보살도 천도했지. 금년에 이제 뭐 석가모니도 했지. 아미타도 했지. 그렇죠? 네. 지난번에 또 보현보살도 했지. 오늘은 이제 나반존자 했지. 또 지장보살도 했지. 아이고, 여섯 번을 했네. 근데 스님들이 우리 유튜브를 많이 보고 좀 많이 깨우쳤어요. 깨우쳐가지고 아 자기들이 목숨 걸고 목숨보다도 소중한 석가모니를 천도해본다고 하고 가만히 있겠어? 생각해봐요. 그런데 이야 부처님은 진짜 부처님 같다. 석가모니를 천도로 다니. 네. 에? 네. 천도를 어떻게 하겠냐고. 미륵 부처님 할 수 있습니다. 미륵 부처님. 법문을 들어보니까 네. 딱 맞거든. 네. 아, 이게 바로 종교고, 이게 바로 부처님이구나. 이걸 알고 자기네들이 가만히 죽은 적이 있는 거지. 네. 생각해봐요. 네. 그러니까 아, 자기네들이 지금 수만 몇만 명이만 그렇게 빌고 있잖아요. 그때 내가 그걸 다 빌었어. 그렇죠? 네. 아 시집장이라도 안 가고 그냥 거기 가서 머리 깎고 그냥 다 마다 이거 빌었었는데 선도 해버리면 이제 없잖아. 네. 그러면 이제 허망하잖아요. 네. 허망하죠. 네. 내가 뭐라 그랬어? 이 종교는 원리가 있어요, 원리. 네. 알아요? 네. 원리가 있다고. 그 원리가 뭐냐?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건 연기가 안 된다 그랬잖아. 네. 죽은 거. 네. 죽은 연기 안 돼요. 네. 여러분들은 살아있고, 부처님은 죽어버렸는데 연기가 되었어? 아, 그거 다 나와 있는 건데, 뭐, 긴 말할 게 뭐 있어요? 맞습니다! 아, 그렇잖아요. 예? 참. 아니, 아무리 말귀를 못 알아들어도, 그거 정도 알아들을 거 아니야. 네. 산 사람하고 죽은 거하고는 연기 안 되는 시대니까. 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들었어요? 네.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끝난 거지, 뭐야. 네. 원래, 석가모니는 원래 죽어서 귀신으로 있더라, 귀신으로. 네. 그러면 용화 세계도 귀신으로 가는 거야.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생불이 되라 그랬잖아요. 네. 아무리 용화 세계가 좋아도 현재 내가 살아있을 때가 최고 좋은 거야. 여기에서 내가 이루지를 못하면은
죽어서도 이루어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아, 죽은 사람이 농사 짓어 봤어요? 아, 그렇게 먹쳐먹은 머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밥을 먹고 살아? 아, 죽은 사람들이 농사 짓고, 뭐, 가서 직장에서 돈 벌고, 뭐, 사업하고, 그러니까 죽은 귀신도 사업하나? 참, 네. 그래, 안 그래요? 그 정도로 맥힌 사람들이 인간들이요. 또 그걸 믿고 대긴 사람들도 심각한 사람들이지. 다 정신과 가서 치료를 받을 사람들이요. 어, 그렇잖아요. 죽어서 좋은 데 간다. 이제 말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아무리 죽어서 좋은 데가 있어도 참 살았을 때가 좋다. 예? 네. 우리가 살아서 행복하게 살고, 죄 안 짓고 잘 살면은 죽어서 좋은 데 갈 수가 있다, 이러면 몰라도. 죽어서 좋은 데 간다 그러면은 그 문제가 있는 거지. 딱 잘라서 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짓말한 거지. 거짓말. 네. 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연기는 산 사람하고 죽은 거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처음 들어주니까 그냥 좋아서 춤을 추고 가네. 나 반전자. 그분이 원래는 스님이라 스님인데 석가모니 시대에 오래됐지 역사가. 석가모니 시대에 이제 석가모니 밑에 이제 출가해서 이제 스님으로 들어가서 이제 수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남달랐지. 남다르고 이제 수행도 잘하고 공부를 잘 하다 보니까 조금 좀 깨우침이 온 거지. 깨우침이 온 거니까 조금 남다른 거 아니야. 그 깨우침은 뭐 저거 수승 석가모니나 뭐 나반주나 똑같은 거 아니야. 깨우침은. 아, 이것이었구나. 아, 나도 부처 할 수 있겠네. 그래서 이제 독불장군으로 자기가 이제 하다 보니까 독성 스님이 나오려. 알아요? 네. 말은 이제 간추려서 말을 해야지. 네. 그래서 이제 불상도 못 모시고 이제 혼자 저렇게 산신 옆에 가서 앉아있고 그림으로 앉아있고 그래요. 네? 네. 그런데 이 종교도 이게 시기 질투가 많아. 원래 독성 스님이 저런 아미타 이런 사람보다는 훨씬 등급이 높은 사람이야. 등급이. 네. 그런데 저분들은 불상으로 모셔놓고 나반전자는 불상이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산신 옆에다 그냥 그림에다가 여기는 것도 만들어 놨잖아요. 산신에다가 이렇게 그냥 그림으로 그려놓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조금 천대를 받았지. 대권자씨처럼. 이번에 미래 부처가 이제 사파세계 와서 불법을 잘 피로 세상에 오니까 나반존자가 이제 꽃이 핀 거지. 예? 네. 네? 꽃이 피었어요. 어, 나반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느냐. 나반존자 얼굴이 구렛나루가 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생겼어요. 얼굴이 밤순이처럼 어설프게 생겼더라고. 밤순아리 알죠? 네. 그렇게 막 어설프게 생겼어요. 그 사람이. 눈도 막 찢어지고 막 눈썹도 우러 치고 올라가고 산적까지 생겼어요. 그러니까 콧대가 좀 찍었어 보니까 오늘 이렇게 자세히 내가 봤네.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콧대가 좀 세게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뭐 스승이 뭐 아무리 뭐 석가모니가 훌륭하다 할지라도 말 잘 안 듣고 생겼더라고. 알았어요? 네. 근데 이제 오랜 지난 이제 부처님이 오니까 나반전자도 그냥 코를 꽉 수그리고 이러고 그냥 콧대가 꺾여가지고 죽은 듯이 있다가 그냥 그걸 싹 한 거지. 예? 네? 근데 나반전자 간 사람 본 사람이 있어? 아이고 어떻게 했는데 갔는데.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용화사에 와서
불법 많이 배웠지? 내가 여러분들 그 태클 쓴 걸 얘가 쭉 보니까 수준이 좀 많이 좀 높아졌더라고. 네. 응? 네.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좋지. 많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잘 쓰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 내가 한 구절만 봐도 알아버려. 그 사람이 얼마나 공부가 돼 있는지 한 구절만 보면 안다니까. 그런데 미래 부처가 사바세계 와서 가져온 그 법어가 있어요. 그 법어가 뭐냐? 혀체, 연기사상, 예? 네. 그 다음에 공사상, 네. 알죠? 네.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광명이 빛이 있어요. 그 다음에 환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면은 거짓말이 되는데 내가 말을 잘 들어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기는 죽은 건 안 된다. 살아있어 연기가 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산 사람하고 죽은 사람하고는 연기가 안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걸 이김질 하면은 그건 사람 집에도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연기는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고 산 사람하고 죽은 사람하고는 연기가 안 되는 것이다. 연기를 해야만이 공의 사상이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죽은 건 공의 사상이 안 되는 것이 되니까 살아서 내가 연기가 됐을 때 공사상으로 가는 거지. 그러면은 그 공사상에는 광명의 빛이 있어야 공사상이 되는 거지. 공사상이 안 되면은 거짓말이라고. 그 공의 사상이 있어야 죽은 영가는 환생이 되는 거야, 환생. 윤회가 아니에요. 죽어서 좋은 데 간다, 뭐, 윤회를 한다 소리는 이치에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윤회하려고 마음먹으면은. 그러니까 왜 내가 살아서 생불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가 있어요. 생불은 죽기 전에 내가 살아서 생불이 되어야 살아있는 것끼리 연기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생불이 되어 있을 때 그 생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공의 사상이 들어있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살아서 공의 사상이 되려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계를 받아야 해요. 그렇죠? 수계를 받아야 그 사람이 죽으면은 광명에 빛이 있는 거예요. 그 빛이 공의 사상이 되니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공의 사상이 빛이 있어야 환생이 되는 것이 되니까. 그게 없는 사람은 죽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려요. 소멸되어 버려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배워야 돼요. 그게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혼돈이 돼가지고 헷갈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생불이 돼야 된다는 이유는 광명의 빛이 있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빛이 내가 살아있어야 내 영체가 항상 죽지 않고 생불이 돼 있는 것이다 그 얘기야. 그러면 생불은 육신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살아서 가지고 있는 내가 그 영체가 생불이 돼 있는 것이라니까. 알아들어요? 그 영체가 육신은 죽어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게 공의 사상이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 공의 사상이 되기 때문에 육신은 죽었으니까 갖다 내버려 버리고
공의 사상이 환생이 되는 것이라니까. 알았어요? 확실히 알았어? 네.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가장 그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아니지. 후기를 받아야 한다니까. 참네. 그래 안 그래요? 후기를 받아야요. 그러니까 이 불상도 어떻게 해요? 원래 저만이 아니요. 원래는 수계지. 참네. 몰랐지? 저만은 눈을 떠라 해서 저만이라고 붙여놓은 말이고, 원래 밀어붙여놓은 저만이라고 안, 원래 안 하는 것이요. 원래 불상은 원래 형상이죠. 형상도 나한테 수계를 받아야요. 그래야 불상이 눈을 뜨는 거야. 생불이 되는 거라고. 감사합니다. 그래 안 그래? 네, 맞습니다. 오늘 불상 수계 받아가지고 방광 한번 보여줄까? 여러분들은 그냥 감탄해버려 보면. 아, 뭐더라고요? 거짓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불상은 형상이래도 미륵부처한테 수계를 받으면은 불상이 생불이 되는 거야. 그렇지? 불상이 생불이 되어야 스님들이 나한테 와서 수계를 받으면은 불상이 살아있는 불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천도로면 천도가 잘 된다 그 얘기야. 알았어요? 네. 저만은 소용없는 것이라니까. 아이고. 생굴하고 스님들 수계받은 생굴하고 연기를. 그렇지. 아이, 이제 부처 다 됐네. 아이고. 그러니까 불상도 생굴이 되는 거고, 네. 스님들도 나한테 수계를 받으면은 광명 빛이 되기 때문에 생불이 되는 거야. 네. 그러면 생불하고 생불하고 네. 연기를 하니까 천도가 그렇죠. 네. 천도가 잘 된다. 네. 그 뜻이요. 네. 어, 다 알았죠? 네. 그러니까 스님들이 절에 들어앉아서 구시렁구시렁 회사치 말고 나한테 와서 수계도 받고 불상도 나한테 수계를 받아야 제대로 수행을 하는 거고, 원래 스님들이 수행하려면요 자기가 생불이 돼야 돼요. 그래야 중생을 제도할 수가 있는 거지. 공부도 안 돼 있는데 무슨 놈의 인장 제도한다고 앉아있어. 그래 안 그래요? 아, 선생님을 하려면 뭐 실력이 있고 뭐 배움이 있어야 선생님 하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네. 세상에 다 이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불상이 어떻게 해요? 수계를 받아야 한다니까.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까 용화사를 자꾸 와서 법문을 들어야 자꾸 내가 깨우쳐지고 많이 아는 거요. 알았어요? 네. 말로만 하면 못해요. 말은 입은 거짓말도 잘해요, 사람이. 왜냐면은 막 이것저것 많이 잘 먹는 입이 돼가지고 거짓말도 잘한다고. 예? 네. 아, 맛없는 것도 맛있다고 하면은 입에서 나온 말 아니야? 네. 그러니까 거짓말을 잘하지, 또. 그러니까 나 혼자, 부처 혼자 세상을 다 돈 잃을 수는 없어. 에? 네. 혼자 다 못하니까 부처는
어떻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 다 뒤돌아왔어. 그러니까 스님들이 와서 나한테 와서 그런 걸 받아야요. 그렇죠? 받아서 아 부산은 부산서 하고 대구는 대구서 하고 광주는 광주서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서울은 서울서 한 번씩 막 그냥 그 뭔데 쫓아댕겨. 근데 그거는 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 이렇게 먼저까지 온다 이거야. 자, 그러니까 아무나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 어때요? 미래부처가 가져온 공해 사상이 참 좋은 거지? 네. 좋은 거요. 공해 사상을 다 배우려면은 한 세월이 가도 다 못 배우고 죽어. 알아요? 네. 내가 조그맣게 박아서 말하면 여러분 헷갈려서 잘 못 알아듣지. 뭔 소린가 하고. 지난번에 내가 알아서 했는데 오늘은 참 어렵네. 그래 된다고. 근데 그렇게 수월한 건 아니오. 그러니까 생활법문 들어가지고는 무슨 구원이 있겠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법문 갖고는 안 되겠지? 네.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용화사를 오는 이유도 다 그 뜻이 있다. 네? 네. 내가 쭉 보면은 미래 부처가 네. 태초에 극락이 있던 것이 아니라 원래 태초에 용화세계가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네? 그러니까 태초에 용화세계가 있었어요. 그 용화세계가 요즘 말하는 하나님이 계신데요. 네.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태양 하는데 태양에 가면은 용광로처럼 뜨거워서 네. 네? 네. 가면 다 죽고 그런 줄 알죠? 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잘 모르니까 그러죠. 네? 네. 달나라도 가면은 그거 가면 뭐 네? 우리가 이 달을 보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다르다고. 이 육지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그러니까, 광명의 빛이라는 건, 인간 몸이 눈으로 봐서는 모르는 거야. 알았어요? 네. 태양도 하늘, 태양에서 뭐, 전기로 막 쏴서 막 빛을 비춰준 줄 알죠? 그렇지 않은 거예요. 태양 자체가 광명의 빛인 거예요, 빛 자체가. 네. 알았어요? 네. 자체가. 네. 그렇기 때문에 수박을 따다 놓고 수박을 보고 씨를 보면은 여러분 수박 씨 보면은 어떻게 이것이 싹이 나서 수박이 이렇게 열렸는가 사춘간도 아니잖아. 사춘도 아니에요. 모양이 영 다르잖아. 네. 그런데 이걸 심으면은 이상하게 이런 것이 열린다 그 얘기야. 네. 똑같은 거야. 씨에서만이 그런 광명 빛이 들어있는 거야. 그 씨에도. 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심으면은 이런 게 나오는 거야. 네. 지구의 인간이 뭐냐? 지구의 인간도 마찬가지요. 사람을 만들어서 나온 거지. 네. 어디다 두었다가 꺼낸 건 아니잖아. 네. 그렇죠?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봐. 이게 사람이 세상에 어떻게 왔는가?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잘 모르게 그러지. 사람이 세상에 어떻게 왔어요? 네? 지구에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네. 5만원 만물이 다 살아가고 있어. 네. 그 살아가는 만물이 원래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땅을 파가지고 깨끗하게 풀도 뽑아버리고 깨끗하게 땅을 청소를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놔도 조금만 기다려봐.
이상한 풀이 수도 없이 나오죠. 네. 똑같은 거예요. 땅에는 그런 공의 사상이 들어있어요. 와. 알았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요. 풀이 나서 열매가 여는 풀이 나올 수도 있고 또 풀이 나와서 꽃이 피는 풀이 나올 수도 있고 꽃도 안 피고 그냥 있다가 가는 게 있고 5만원 풀이 다 나와요. 그렇죠? 네. 이 곤충도 봐요. 5만원 곤충이 다 있죠? 네.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오는 이 곤충은 만분일도 안 돼요. 아는 게. 수도 없는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정도로 많은 공해 사상이 들어있는 것이다. 알았어요? 네. 이걸 알면은 기존 종교는 종교도 아니요. 네. 알았어요? 네. 잘 들어요. 이게 사슴이다. 그러면 사슴이 사슴으로 왔다는 것은 연기 사상인데. 알았어요? 네. 사슴이 사슴으로 오는 거지 모양을 바꿔가지고 사슴이 오진 않아요. 그건 연기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수박을 심었는데 수박에다가 공을 들이고 열심히 하면은 수박이 참외가 되었다, 물회가 되었다, 뭐 호박이 되었다 그러나? 아니에요. 사상이라는 건 바꾸는 건 사상이 아니야. 알아들어요? 네. 사상이 뭔 뜻이야? 원래 있던 거죠? 네. 그럼 사상을 어떻게 주로 다 썼느냐? 원래 사상이란 것은 원래 민주국가에는 사상을 안 사용을 안 한 말이요. 공산국가 그런 사람들이 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걸 바꾸지를 못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빨갱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걸 사상이다 쓰는 말이야. 이 민주국가 이런 사상서를 별로 안 쓰는 거예요. 네. 에? 네. 그런데 사상이라는 건 원래 가지고 있는 그대로야. 그대로를 사상이라고 그래요.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수박이 원래 수박으로 나오는 거지. 네. 수박이 뭐 걷어 대고 털 기도하고 막 열심히 걷어 대고 빌고 걸음도 많이 하고 그냥 비료도 많이 하고 이제 얼마나 빌면은 수박이 난데없이 뭐 참외도 되고 뭐 물회도 되고 호박도 되고 뭐 그냥 뭐 다 바꿀 수가 있다 그 얘기야? 그래서 이 사상이라는 게 뭐냐? 사상은 바꿀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상이라는 건 공사상이요. 네? 네. 그래서 공자가 들어가면은 그 옆에다가 사상자를 붙여놓는 거야. 그래서 공사상. 알아들어? 네. 그냥 공만 얘기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공은 뭐 축구공도 있고 뭐 탁구공도 많잖아, 공도. 그래, 안 그래. 근데 거기다가 탁구공에다가 탁구공 사상 하면 안 되지, 말이. 그러니까 바꿀 수도 없고 변질도 안 되고 항상 있는 그대로는 사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사상. 네? 네. 그 공사상은 바꿀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하는 말은 사상자를 붙이면 안 돼요. 알았어요? 아니, 대나무가 뭐 미나리도 되고, 뭐 시금치도 되고, 뭐 공들이면은 뭐, 에? 네, 그렇게 되나? 아닙니다. 그렇게 머리가 맥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야. 내가 유튜브에다가 본문 올리면 올리잖아요. 그러면 유튜브를 본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던데, 그 사람들도 머리가 맥힌 사람들이요. 왜 그렇게 머리가 맥히는지 몰라. 이해가 가요? 네.
기독교 가면은 노래 부르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런 노래 알죠? 그게 뭐, 풀이라 한번 해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왜 예수가 인도를 해? 인도가 뭔 뜻이야? 아, 그 사람한테 우주에서 따라가는 게 인도잖아. 네. 따라가는 게 뭔 뜻이요? 중생은 무상한 거죠? 네.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네. 에? 네. 그런데 왜 그 말을 갖다 써서 붙여먹어? 하, 그렇게 노래를 불면서 막 두들면서 막, 에? 기도를 열심히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런, 많이 봤지? 네. 나는 수없이 봤어요. 3년 동안. 근데, 그걸 내가 그냥 확 뒤집어 까가지고 목사한테 들이대니까 목사가 야, 날 보고 그러더라니까 당신이 하나님 하시오 그러더라니까 어? 아니 사실 내가 알아듣게 말하면은 그 사람이 말귀 알아듣게 그 말한 거 아니야? 네. 말귀를 못 알아듣으면 그걸 말 안 하지. 네. 그러니까 사상이라는 건 원래가 있는 거, 바꿀 수도 없는 거, 바꾸면은 사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숨 보는 게 아니다. 그걸 바로 잡자, 그 얘기. 바로 잡아라.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쓰면 안 된다, 그 얘기요. 사람이 원래가 사람이지, 사람이 죽어서 죄를 졌다고 해가지고 축생이 된다든 이런 것은 전부 다 그냥 100% 거짓말이에요. 그런 걸 믿고 살았다는 자체가 참 그러니까 생활 보면 듣는다고 오늘 7월 백중이니까 오늘 지장보살 그냥 수 없는 사람이 좀 불러싹 앉아있어. 지장보살은 가버리는데 없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은 모두를 불러싹 에? 죽은 사람이라는 건 사상이 없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네. 에? 네. 요게 뭐예요? 볼펜이죠? 네. 글씨를 쓰면은 기가 막힌 글씨가 잘 쓰면 물이 나와요. 네. 뭐 이것을, 이 사상이냐, 사상 아니야? 에? 뭐라고 돼? 아니, 계속 쓰면 물이 나와야 글씨 써지잖아. 뭐 이게 뭐 있냐고. 사상이야 사상 아니야? 사상이야. 사상이야? 어째서? 에? 아니 말을 똑바로 해봐. 큰 사람들 큰일 날래. 어. 그럼 이것이 이런 거야? 아니요? 아니 저 뒤에 한번 들려? 안 들려? 이 볼펜은 사상이 안 되는 거야. 쓰다가 물이 떨어지면 이제 안 나와요. 알았어요? 네. 물이 떨어진다는 것은 수명이 다 됐다 그 얘기야. 네. 그렇죠? 네. 그게 이건 중생이다 그 얘기요. 네. 이것은 인간이나 똑같은 거요. 예? 네. 이런 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광명의 빛이 그 정도로 소중한 거야. 요게 광명이 빛이 들어있으면은 죽을 때 써도 다 못 쓰고 죽지. 계속 나오는 거야, 그냥.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중생이라 이거요. 여러분들이 용화사에 와서 앉아있는 것도 왜 앉아있느냐? 사상이 되어서 앉아 있는 것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생물이 되면은 사상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은 항상 있는 것이다. 변하지 않는 거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죽지 않고 영원히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이지 한마디로. 네. 에? 네. 아. 그러니까 굉장히 좋죠. 네. 그래서 공사상 하면은 사상자가 안 들어가면은 공이 안 돼요. 공사상. 공의 사상이 아니고 공사상. 알았어요? 네. 그거 말을 정확히 알아들어야 돼요. 에? 그러니까 발음을 정확히 해서 공사상. 네. 알았죠? 네. 그러실 때 여러분들은 항상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생불이 돼야 된다 그 얘기요. 오늘 백중날 해가지고 영가들이 천도 받아서 가는 것도 공사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받아간 거지. 그러려면 모두 와서 받아가겠어. 여러분들 잘 보여야지. 3일만 굶기놓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못 살아. 배고파서. 예? 네? 못 살아요. 그런데 죽어서 그냥 오랜 세월 동안으로 귀신으로 있었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 아, 생각해봐요. 그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세상에 오는 사람이 밀어 붙여요. 감사합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밀어 붙여다. 그러면은 뭐가 있는 걸 내놔야 할 거 아니야. 네. 말로만 하면 어디요? 네. 죽어서 좋은 데 간다, 뭐 죽어서 어디 간다, 뭐 상천에 간다, 뭐 다 거짓말이요. 네. 전부 다 거짓말. 네. 여러분들은 믿게 그런 말을 하면은 그런 말이 붙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믿지. 저된 사람들 그런 말 안 하면 누가 저리 가겠어? 어? 원래 스님들이 지금 출가해가지고 절에서 이렇게 수행하고 있죠. 네. 절에 대한 역사를 잘 모르고 살아, 그 사람들은. 네. 모르고. 그러니까 뭐 어느 절에 뭐 큰 스님이 훌륭하다, 뭐 아주 절도 크고 좋다 하니까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가서 쳐다보냐, 절도 크고 그러니까 에이라 여가서 내가 뭐 출가해서 한번 살아보자고 간 거지. 아이, 큰 스님이 뭐 주지고 훌륭한 게 뭐가 있어. 백세 똥만 차이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그 가들 내가 뭐, 누구누구 이름 대하면 많이 알아요. 내가 말하는 게. 근데, 아무것도 몰라요. 나 무식해가지고, 그 잡소. 아는 것은 뭐죠? 한문 적게 아는 거지, 한문. 한문. 한문도 나만큼 몰라요, 가들. 그러니까, 그런 종교는 내버려야 돼요. 자기 혼자나 믿고 있다가 죽어서 없어지면 몰라도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런 걸 일러주고 그런 불법을 피면은 죄를 받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네. 응? 네. 죄 받는 거죠. 생각해봐요. 이 곡식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밥을 안 먹으면 죽잖아. 밥을 안 먹으면 죽어요. 밥을 먹으려면 쌀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에? 네. 아, 쌀을 갖다가 잘 두어서 썩지 않게 잘 보관했다가 먹어야 밥을 먹는 거지. 농사진 쌀을 갖다가 물구렁이나 어디 그냥 시궁창에다 갖다 처박아 놓으면은 쌀이 뭐라고 그러겠어? 쌀이. 에? 쌀이 뭐라고 그러냐고. 야, 이 나쁜 놈아. 내가 1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게 버티고 내가 살다가 겨우 내가 쌀 만들어서 내가 가을에 내가 왔는데 날아갔다 이런데다 처박아놔? 쌀이 얼마나 욕을 하겠냐고. 그러면 여러분 자식을 낳아가지고 시궁창에 갖다 처박아놔봐. 자식이 뭐라고 그러겠어? 아, 똑같은 말 아니야? 네. 요새 양반들은 자식 갖다가 그런다 처박아놓고 죽이면은 여러분 진역 가야 돼. 근데 쌀한테 그러면 진역 안 가잖아. 응?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런데,
곡식을 함부로 하면은 옛날부터 이제 말이 있어요. 곡식을 함부로 하면은 소박을 만난다 그랬어. 알았어요? 네. 이 밥 같은 거 여러분들 요새 보니까 너무 살기가 좋으니까 밥을 먹다가 조금 안 좋으면 그냥 내버리고 네? 그냥 막 버려버리잖아요. 네. 음식물 쓰레기 나가는 데 보면은 주로 밥이 많이 나가요. 근데 그게 참 죄지는 짓이야. 쌀이 생각할 때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네.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아 똑같은 거지. 인생을 살아가 똑같이 뭐 쌀이 나든지 뭐 살이나 똑같은 거지. 틀린 게 뭐가 있어.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왔으니까 그 많고 많은 이 세 만물 중에 사람으로 왔잖아. 네. 야는 꽃으로 오고. 네. 그렇죠? 네. 뭐 사람으로 와가지고 살다 보니까 먹어야 살 거 아니야. 네. 에? 네. 야는 이게 끝 잘라오지 않으면은 땅에 그냥 놔두면 야들은 오래 살아. 근데 이걸 또 잘라왔잖아요. 근데 사람이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네. 그러려면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에? 네. 이 사바세계라는 건요, 뭐 사업을 하고 공장을 하고 뭐 장사하고 뭐 오마지 다 하죠. 네. 그 뭐인데 그게? 개미 역사하는 거야. 그게 개미 역사. 네. 죽은 사람도 뭐 사업하나? 내가 죽는 날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걸 행위를, 그건 사업이 아니 원래는 행위지. 네. 행위. 네. 이런 걸 만드는 행위. 네. 뭐 이런 걸 만드는 행위. 네. 그러는 거지. 아나 불 먹으라고 하면 뭘로 먹어. 또 다 주면서 먹으라고 먹지. 이거 행위라고 한다고 그래. 예? 네.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고 공장으로 사업을 한다 이거야. 그럼 사업을 하는데 나만 그걸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자식을 낳으면 또 자식이 또 그걸 또 이어받아서 한다 그 얘기야. 예? 네. 네? 말을 내가 깊은 말 하다 보면 양식은 끝도 같도 없어 할 말이 무지하게 많지. 그게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 되니까. 그 좋은 놈의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하다가 그러면 내가 혼자 사업보조잖아요. 네. 사람이자 사업보지.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돈을 주는 게 사업이라니까. 네. 그럼 또 일해주고 또 돈을 받아다 또 내가 먹고 살아. 네. 에? 네. 그게 인생살이라니까요. 네. 그것도 계속하는 게 아니에요. 좀 세월이 좀 늙으면 이제 그것도 못해. 그럼 또 죽어. 그럼 내가 또 난 또 자식이 또 또 그걸 또 해먹고 살아야 돼요. 그게 이 사바세계라니까. 네. 그럼 여러분들은 늙어서 이제 죽어버리잖아요. 자식이 사업을 하는지 지랄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놔버리는 거지 죽어버리면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만물은 사람이나 이런 잡초나 똑같은 거예요. 잡초도 누가 심어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땅을 파서 깨끗하게 풀 한 포기 없이 깨끗하게 해가지고 해도 며칠만 놔둬봐요. 금방 풀이 나오고. 그것도 기계로 말이요. 기계. 기계로 막 조사가지고 그냥 카루가 되게 그냥 조사가지고 땅을 막 조사가지고 해놔도 며칠만 놔둬봐요. 그 기계를 조사버리면은 그 풀이 땅에서 그 풀씨가 살아나겠어? 가루가 되어버리지? 그런데 기가 막히게 풀이 나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공사상이야. 공의 사상. 그러니까 소가 사람을 낳았다. 뭐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 이게 비슷하니까 원숭이가.
뭘 세우면 사람을 낳아? 사람은 땅에서 풀이 나오는 것처럼 자연으로 나온 거야.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가니까 조금 모양이 좀 요상하게 생긴 게 나와가지고 세월이 가다 보니까 좋게 만들어진 거지, 이쁘게. 알았어요? 그게 공의 사상이요.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세상에 좋은 종자를 가지고 세상에 나왔잖아. 좋은 종자. 지종자. 좋은 종자가 세상에 나와서 내가 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대로 이제 생을 마감하면은 조금 억울한 점도 있다 그 얘기야. 에? 네? 왜 그러냐? 사람은 조금 머리가 좋아요. 다른 동물보다, 식물보다. 그러니까 돈을 벌면은 부자 될 수 있는 것도 내가 머리에 내가 IQ가 있고 오마가 다 들어있잖아. 좋은 것도 알고. 그런 사람 몸을 가지고 세상에 왔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것을 알고 있다 그게. 내가 죽으면 이걸로 끝나는 건데. 근데 이런 꽃은, 야,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생각은 안 해요, 야들은. 그러니까 죽으면은 내가 이걸로 끝날 텐데. 다 그러고 죽지요. 그런데 절이나 뭐 기독교나 이런 종교에서 죽으면 뭐 극락 가고 뭐 천국 간다는 건 그 다 100% 거짓말이고 그런 거 있지도 않아요. 똑같아요. 사람이나 이런 식물에 똑같아. 그러면 소는 죄다 지고 맨날 일이 나오고 죽었는데 소도 죽어서 그러면 극락 갔겠네. 소극락. 응? 개도 안방에서 그렇게 팔자 저렇게 개, 여러분들 팔자가 좋으면 개팔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개도 죽어서 그러면 개극락 깎았네. 그건 다 살아서 극락을 이뤘다 그래요. 살아서. 네. 알아요? 네. 살아서 극락을 이룬 게 개팔자요. 개는 짐승이니까 백가지에서 키워야지. 방에서 안 봐서 키워. 안 봐서 키우기 때문에 개팔자가 상팔자다 그랬어. 일반은 그냥 가만히 놀아도 그냥 때가 되면 그냥 밥 주지. 예? 요새는 또 병원도 데리고 댕겨. 아프면 또 가서 치료도 해주지, 주사 맞추지, 그냥 영양제 먹이지. 그 개팔자 좋은 거 아니야? 네. 여러분, 개팔자만도 못 해. 그럼 돈 벌어야 되잖아. 걔는 돈 안 벌어도 돼요. 그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공사상이야. 차라리 내가 차라리 개나 올, 개나 돼서 올 걸. 이런 생각도, 아,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이제 개 키우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옛날부터 있잖아요. 보신탕. 개를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개 키우는 사람들이 이제 왜 개를 잡아먹냐. 예? 그러니까 이제 막 뭐라고 그러니까 이제 막 개 잡아먹는 보신탕 집이 많이 없어졌더만. 예? 근데 그게 개는 짐승이요. 짐승. 개가 짐승, 왜 그러냐. 개는 네 발로 기는 거지 두 발로 댕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개는 원래 짐승이라 늑대과. 그런데 개를 잡아먹는다는 것은 그 뜻으로 말을 하지 말고 살생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해야 돼. 살생. 그렇죠? 개 안 잡아먹어도 오래까지 살고 건강해. 뭐 개를 잡아먹어야 되나? 그러니까 원래 공사상은 개는 개대로 오는 것이고 소는 소대로 오고 사람은 사람대로 오는 거지. 사람이 죽어서 젖어가지고 죽어서 뭐 개나 소나 돼지나 뭐 이런 게 되는 건 아니다 그 뜻이요. 그건 전부 다 그건 100% 거짓말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절에서 뭐 지장제리다 하니까 생지장이다. 이래서 생지장. 아, 죽은 사람이 무슨 생지장이야. 참. 완전히, 그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럴 만한 사람을. 협작군. 에? 협작군. 뭐라고 돼야? 또라이. 또라이? 또라이도 상또라이죠. 아, 어떻게 죽은 사람을 생지장이라고 그래요? 참. 이게, 그런 것을 믿고 자꾸 그런 데 가서 현혹이 되면은 사람이 앞날이 희망이 없는 것이다. 네. 알았어요? 네. 제대로 인생을 보고 살아가야지. 그런 걸 믿고 앉아있어. 그래서 나는, 봐봐. 석가모니나 뭐 지장이나 뭐 이런 분들 있죠. 그분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들 낳아주는 부모가 더 훌륭한 거예요. 네. 알았어요? 네. 왜 그런 줄 알아요? 뭐라고? 그냥 50%만 아는구만. 나를 낳아준 부모니까 그런다. 그냥 50%만 알아. 근데 그건 답이 아니고. 깨우친 말로 말하면 말이 달라요. 네. 깨우친 말로 하면 말이 다르다고. 부모가 나를 낳아줬으니까 소중하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그건 50%만 맞추는 것인데, 원래 그것은 그 말을 듣기 위해서 내가 말을 질문한 건 아닌데. 네. 그러니까 저리를 와야겠지. 네. 석가모니는 나를 날 수가 없어. 네. 석가모니는 여러분을 만들 수가 없다고. 네. 그러면 누가 더 소중해? 부모가 소중하죠? 네. 석가모니라는 자체는 내가 뭐라고 그랬지? 그 고유 명사라니까요. 원래 석가모니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불교도 없고. 그걸 믿어서, 그런 걸 믿고 종교를 믿어서 살아가는데 좋은 일이 있다 이런 걸 행해나 그 기대를 가지고 댕긴 데가 저리라니까 말귀를 보더라더러. 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저 아버지 어머니가 만들어놨지 뭐 석가모니가 만들어줬어?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럼 집에서 제사 지내야지 석가모니 제사. 자, 석가모니는 여러분 해당이 없어요. 잘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종교는 봐요. 종교는 현실이 될 수가 없다. 알았어요? 종교는 현실이 안 되는 거야. 알았어요? 현실이 뭐야? 요걸 현실이라고 해요. 요거요. 요거. 요것이 현실이야. 요것이, 아니, 요거 현실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것을 쓰다가 다 되면은 버려야 돼요. 네. 그 왜 그래요? 현실은 무상한 거잖아요. 현실은 원래 있는 게 아니잖아. 작년에 여러분들이 썼던 말을 올해도 써? 올해는 올해 거 써야 돼요. 작년 거 쓰고 되면은 저 사람 이상하다고 그래. 올해 것을 올해 쓰는 걸 현실이라고 그러죠. 네. 또 올해 쓰다가 또 내년 가면 또 다 버리고 또 내년 거 써야 돼요. 그래 안 그래? 네, 맞습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세상에. 아니 생각해봐요. 그냥 종교도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종교를 가지고 내가 믿고 배워야 하는 거지. 그거 내 채널 쓰고 문드러진 거 그런 걸 배워서 뭘 거예요 가지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태초의 용화 부처가 있을 때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 그 얘기야. 그 사람이 미륵부처가 사바세계에 오니까. 에? 네. 세상에 온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불법을 피는 데 도움이 된다 그 얘기야. 알았어요? 네.
미력 부처가 세상에 뭐 하나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사람으로.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미력 부처 있을 때 사람이 많이 살고 있었지. 이건 다 없어지고. 그 미력 시대에 수행을 많이 하고 좋은 보살행을 많이 하고 그런 보살이 있었다고 얘기야. 원래 미력 부처는 용화 세계에 있을 때부터 미력 보살이야. 예? 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불법을 배우고 있었던 요새 말로 치면 추종자 있었다는 얘기야, 추종자. 요새 말로 치면은, 예? 네. 네? 네. 그 사람들이 용화 미력 부처님이 사바 세계에 와서 미력을 필 때, 네. 같이 동참하고 피는 사람이 그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다, 그 얘기야. 네. 알아들어? 예? 네. 네? 그러니까, 이 주지가 날 보고 저분 날 그러더라고. 보현보살이 자기가 보현보살 아니냐. 닮았다고. 예? 네? 보현보살은 아니요. 아니고, 보현보살은 이제 그 일반 이제 신도가 저러 다니면서 이제 석가모니 시대에 불자로서 이제 나온 사람이 보현이고, 이제 달라요. 그러니까, 가만히 용화세계에 있다가, 오랜 세월이 흘러서 사바세계에 나와서 인간으로 와서 살면서 불법 피는데 일절하는 사람이 그때 있던 사람이라, 그때. 그 시대에. 오래됐죠? 그러니까, 오랜 세월이요. 석가모 이전에. 알았어요? 네. 알고 있어야 돼요. 자꾸 그 이상한 말을 갖다 붙이면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그런 보살이 있었다니까요. 원래 관세음보살도 석가모니 이천에 있던 사람이요. 이천에. 그러니까 도로 따지면은 석가모니보다 훨씬 더 도가 높은 사람이죠. 도가. 요, 내가 삼막사를 가봤더니, 대웅전에 석가모니 모셔놓은 대웅전에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 그 옆에 돌아가면 그 관음전 있는데, 거기만 사람들이 오게 앉아있어요. 석가모니 있는 데는 시커매. 불도 큼하게. 전기세가 아까운지 그렇게 해놨더라고. 그러면은, 종교의 주인은 누구냐, 그 얘기야. 예? 아, 생각해봐요. 그러면 집안에는 대주가 누군데? 아버지가 대주 아니요? 네. 여자가 많이 있으면 뭐 해? 남자 하나도 없으면 끝나는 거지. 맞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럼 남자가 있어 자식을 낳지, 지금 뭐, 여자들이 자식을 낳아요? 대주가 필요잖아요. 네. 여자도 필요하지만은, 아, 신이가 있어야지, 새끼를 낳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종교가 이상하게 생겼다, 그 얘기야. 네. 숭배는 건 아닌데, 네. 그러니까, 족보가 이상하게 돼 있잖아요. 네. 아, 아버지, 뭐, 나를 낳아주는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지. 이부대비는 아버지가 아니오.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이부대비가 아버지야? 아닙니다. 이부대비는 아버지가 아니지. 말을 바로 할 거 아니야. 뭐 길러주는 공도 크다. 그건 중생되었는 말이고. 그러니까 원래 인간이 오는 태초 오는 데가 어디냐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죄져서 죽었다가 뭐 축생이 되고 축생이 또 뭐 살다가 죽어서 또 사람으로 오고 이런 건 완전히 100% 씌워불려 그러니까 그냥 전부 다 거짓말. 네. 왜 그런 걸 믿고 있냐 이거지. 몰랐습니다.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내 안에 뭐 부처가 있다, 뭐 주인공이 들어앉아 있다. 아 뭐가 내 안에 뭐가 들어앉아 있기는 뱃속에 똥만 차 있는 거지. 그러면은 주인공이 들어앉아 있는 사람이 죽으면은 주인공이 쏙 튀어나오고 내 뱃속에서. 내 안에 부처가 들어앉아 있는데 죽으면은
아이고 나 나온다고 뱃속 쏙 튀어나오네 부처가. 아, 뭐가 뱃속에 부처가 들어앉아 있어. 사위꾼들이지 사위꾼들. 그런 거짓말 해가지고 중생들한테 돈을 받아먹고 그런 공들인다 그런 거짓말하면은 그게 바로 사위꾼들이야 그 얘기야. 원래 이 공사상이라는 건 그렇게 거짓말해서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 그러진 않은 거예요. 알았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자 닭을 사다가 잘 키워서 닭한테 대건 그냥 공을 들고 비료 쌓고 그냥 물 떠다 놓고 빌고 밥도 같은 걸 빌고 그러면은 닭이 예? 닭이 알을 낳잖아요. 네. 그렇죠? 네. 닭은 알을 낳았나? 낳잖아요. 네. 그럼 닭이 알을 낳으면은, 공을 아주 많이 들이는 닭이니까. 닭이 알을 낳으면 거기서 꿩도 나오고, 비둘기도 나오고, 새도 나, 참새도 나오고. 나올 수 있잖아. 네. 못 나와? 나와. 네. 왜 안 나와? 공을 많이 들이는데. 황새도 나오고 독수도 나오고 알 속에서 아 그런 걸 믿고 되는 사람들이 기존 절대는 사람들 아니야? 네. 죄대식 멍청한 사람들 쌀이 아깝지. 그 이런 본문을 내가 알아듣게 얘기를 해줘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 인간이 아 참네 그거 참. 한심합니다. 근데 아까 비유로 말이야, 비유로. 닭 얘기는 비유로 얘기한 거거든? 네. 아, 닭을 얼마나 공을 들였냐. 날마다 밥 따다 놓고 그냥 빌고, 그냥 그렇다 대고 그냥 물 뜯다 주고 빌고. 밥 놓고 빌고. 막. 미역도 끓여다 막 빌고, 갖다 먹고. 미역국 잡수시죠, 닭님. 아이고, 닭님 보니까 너무 그냥 이쁘고 좋아요. 생각보다 그냥, 과일도 그냥 갈아다가 그냥 먹이고, 닭님한테다 바치고. 그러면 닭이 알을 낳을 거 아니냐고. 그 알을 갖다가 잘 까놓으면은, 거기서 그냥 삐득이도 나오고, 그냥 뭐, 그냥 독수도 나오고, 예? 자, 그냥 뭐, 5만 원 새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좋은 새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기존 종교야. 아니, 사람 보고 사람 안에 가서 뭐, 주인공도 들어있고, 뭐, 미륵도 들어있고, 막, 부처도 들어있고, 막, 그런 사람들만 주인들이. 그 협작군 하는 거야, 여기. 그 말을 하는 사람보다 그걸 듣고 앉은 사람이 더 바보야. 맞습니다. 아이고.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사람들은? 예? 아니,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해요? 참네. 아니. 그게 살다 가야 돼. 아, 그래야지. 어쩔 것이요. 아이고, 그런 머리가 밥을 먹고 사냐, 뭐라고 하면 또 꼬라지네요. 그런 사람들이. 알아요? 네. 지 잘못은 모르고 사는 게 인간이거든. 그러니까, 이 공사상이라는 건요, 바뀌고 변질되고 이런 것은 그 공사상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진공 묘우라고 지금 그 기존 불교에서 쓰고 있죠? 그 진공 묘우를 쓰는 이유가 있다니까. 알아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 비유로 말하면은 닭을 말하면 똑같은 얘기야. 네. 닭 속에는 네. 진공묘가 들어있다 그 얘기야. 네. 알아들었지? 네. 그럼 뭐가 들어있어? 진공묘가 들어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은 집안에 그냥 쥐가 버글버글한데, 이러면 쥐를 어떻게 잡아? 그러니까, 고양이가 나온다, 그냥. 계란 속에서. 왜 웃어? 계란 속에서 고양이가 나오면은, 그까지 쥐 잡는 건 일도 아니야. 그렇지? 네. 그게 진공 배우야. 왜 웃어? 재밌어? 네. 아니, 이게 참,
사람이 오면은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을 붙들어야만이 거기에서 돈이 나오고 쌀이 나오고 좋은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종교라는 건요, 사람을 붙드는 데서 일이 되는 거야. 무당들 있잖아요. 요새 이제 옛날에는요, 길가를 하다 보면 무당들이 점을 치러 안 들어오니까 천신만이 길가에 앉아 있었어, 옛날에. 앉아 있어 사람 지나가면은, 이봐요, 이봐요. 아, 아저씨, 이봐요, 이봐요. 아줌마, 이리 와. 왜요? 아, 이리 와봐. 아줌마, 큰일 났어. 이리 와봐. 그냥 붙여놓고는 괜한 사람 붙잡고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사람을 마음을 심숭, 샘숭 만들어가지고 붙든다고. 응? 여러분 잘 몰라요. 나는 나이가 막 되면 잘 알아. 옛날에 그랬어. 많아요. 막 서울가 막 깔렸었어요. 서울 옛날에 막 수십만 명이 깔렸어요. 옛날에 깔렸었어요. 요새는 이제 조금 이제 세상이 좀 발달돼. 요새는 이제 그러지는 않더라고. 그거 누가 안 믿어주니까. 에? 그래서 속담이 있어요. 무당이 자기 죽을 날을 모른다 그랬어. 그렇게 잘 알면은 내가 언제쯤이면 부자가 되고 언제쯤이면 내가 잘 살고 내가 언제 가면 내가 죽겠다 그런 걸 알아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당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 그 뜻이야. 알아들어요? 네. 거짓말. 그렇게 잘 알고 그러면 왜 이렇게 돈을 먹고 못 살아? 무당들이. 무당들 가보소. 무당집을 가보면은 대구를 같이 잘 지어놓고 하는 무당집 봤어? 전부 다 거짓말하고. 요새 뉴스도 나와서 하더만, 무당 얘기. 거짓말을 해 살아요. 괜한 사람 데려다 놓고 이상한 소리 했으니까 마음을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는 사람을 갖다 혼동시켜가지고 돈을 받아먹는 게 무당이지 뭐야. 내가 있나, 그때 언제 얘기했나?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 절에 가면 당사수 책이라고, 당사주. 네. 요마. 여러분, 당사수 책 보면 여러분들, 참. 저녁에 잠을 잘 사람은 여기 한 사람도 없어. 그거만 봤다면은. 잠 못 자요. 그거 보면은. 잠이 안 오지. 그걸 보고 나면은. 왜 그러냐? 전부 다 사람이 흠이 있어요. 흠 없는 사람이 없어. 다 흠이 있다고. 멀쩡한 사람을 갖다가 단 그 옆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이 보살이 뭐 나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서른 살 먹었는데 어쩌다가 혼기를 놓쳐가지고 시집을 가야 하는데 혼기를 놓쳤다. 하, 당사주를 보니까 저승사자가 데려가려고 옆에 와서 딱 앉아있는 것이 있단 말이야. 아이고, 이제 시집도 못 가고 이제 죽겠네. 그럴 거 아니야. 그걸 보니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보고 가면 집에 가면 잠이 오겠어? 아, 시집도 못 가보고 이제 죽고 생겼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 뭐든지 다 흠이 있다니까, 사람마다. 음성이 없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 거 아니야? 해결을. 그 해결하는 방법이 그 안에가 있어요. 그 안에가 있다고. 그 해결은 뭐이냐? 부처님 전에 크게 시주를 해라. 크게. 잘 들어요. 이건 내가 거짓말, 이건 불교 역사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크게 시주를 해라. 부처님 전에. 그래서 시주를 해야 해요. 아, 그러면 죽을 거야? 시주할 거야? 시주해야지. 누가 죽었어? 그 시주를 해야 한다 이거야. 하, 이거 안 죽으려니까. 그 시주를 해야 돼요. 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외동 아들 하나 있는데 자, 어렵게 아들 하나 만들어서 잘 키워놨는데 아, 이 아들을 다 보고 옆에 관이 있단 말이야.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근데 이제 나이도 있어요. 몇 살 정도 되면 이게 죽는다는 게 써여 있어. 아, 이거 자식을 지금 장례도 안 드리는데 이거 옆에 관이 있으니까 부모가 마음에 들었어. 크, 큰일 났네 이거. 아이고, 이거 스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 그거야 뭐 방법이 있지. 어떻게 하면 좀 좋습니까? 물으면은 절에다가 크게 시주를 하시오. 부처님 전에다. 이러면은 아들이 이런 고비를 잘 넘겨서 무병 장수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거 안 하겠어? 이 눈이 왼수지. 이 눈이 왼수야. 눈으로 봤으니까. 아, 그래, 안 그래요? 네. 눈이 왼수 아니야? 네. 안 보고 안 들었으면은 이런 걸 안 보는데. 네. 어쩌다 그걸 봐가지고는 집에 가서 자식을 보니까, 하, 이놈의 자식을 보니까, 이거, 누워서 자빠 자고 있는 자식을 보니, 야, 너 참 큰일 났다, 이 자식아. 어떻게 하냐. 너 저거 죽는다는데. 이제 늙어서 자식도 못 낳는데, 나는 자. 그럴 거 아니에요. 나 이제 처음에 또 나보지. 늙어서 이제 뭐, 볼일 다 봐봤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아.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났잖아요. 아이고, 돈을 좀 팔아서 올리자, 저리다. 그래서 팔아 올리는 거예요, 돈을 팔아서. 그게 우리나라 불교의 역사요. 내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다 얘기하면은 모두들 절에 안 가요. 예? 네. 우리, 내가 절에서, 태어나 절에서 사는 사람이 뭘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그런 역사가 있다고 얘기야. 그러면 고유 명사가 뭔 뜻이요? 고유 명사가 뭐라고? 아, 저 뒤에 사람들은 틀리나? 네. 어? 네. 고유 명사가 뭔 뜻이야? 무엇이 하나님이야? 사기꾼은 뭔 뜻이야, 사기꾼? 에? 아, 이런 참네, 이 사람들. 큰일 났네. 아, 사기꾼도 고유 명사라니까, 이 사람. 아, 이런. 아, 그래, 안 그래? 아, 도둑놈도 고유 명사고. 효자도 그렇고. 고유 명사요. 아, 효도를 다 하나? 여러분들? 이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효도하는 사람이 여기 몇 명이나 있겠어? 한 사람이 효도를 했다 그러면 그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그 고유 명사 아니야, 효도 소리를. 네.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스님이 책 갖다 놓고 그런 걸 당사책을 보고 말하면은 그 사람만이 사용하는 그 고유 명사야. 그래, 안 그래? 네. 동네 가서, 저, 마을에 가서, 아저씨한테 가서, 당사책 보고, 아이고, 자네 아들이 이렇게 생겼네. 그러면 그걸 안 믿어요. 아, 이거 뭐, 그렇지 뭐. 근데 절에 가서, 머리 깎은 중한테 가서, 그걸 보고 오니까, 참, 이거 큰일 났거든. 그 믿음이 간다 얘기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오는 고유 명사에 머리도 명사고 옷도 명사요. 알아요? 네. 그래, 안 그래? 네. 아니, 농부가 이런 거 입고 다니면서 이런 사람 봤어? 말만 명사가 이러니까. 고유 명사란 건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고유 명사가 되는 거야. 옷도 그렇고. 알았어요? 네. 그 이런 옷 입은 사람이 그 말을 해야 신입이 가지. 지기꾼이 그 말하면 지기꾼 말을 누가 믿겠냐고. 안 믿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데를 가서 만들게 그런 사람을 혼동을 만드는 게 이 종교의 원리라니까요. 역사라니까. 무조건 사람을 미워하고 그냥 협박을 만든다고 얘기야. 에? 네? 그러니까 사바세계에 미르포체가 왔지. 감사합니다. 미르포체. 알아들어요? 네. 미르포체가 와가지고 그런 당사주 체인 갖다 놓고 보고 앉았으면은 그걸 누가 미르포체라고 그래요? 사기꾼이라고 그러지. 네. 그렇잖아요? 네. 에이, 이거 사기꾼이구만 보니까. 누가 그런 걸 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미륵부처가 세상에 왔다는 건 소중한 깨우침 왔다. 깨우침. 네, 인간은 머리가 있어요. 네. IQ를 미륵부처가 다 가져온 거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드는 머리 IQ를. 네. 그럼 IQ가 있는 인간이 세상에 왔으면은 왜 그런 걸 믿고 듣고 앉아 있어? 구분도 못해? 죽은 사람을 생지장이라고 하면 그 믿음이 가? 감사합니다. 양양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이도 좀 많이 좀 먹고 그래서 이렇게 비유법 써가지고 귀에다 밀어놔야 알아듣지? 네. 안 그러면 여러분들 알아듣도 못해. 알아듣겠어? 알아듣어. 볼펜이니까 아까 이것도 모르더만. 자, 진짜. 아이고. 나이는 내가 더 많은데 이렇게 못 알아들어. 그렇잖아. 나이가 내가 더 많잖아, 여러분들보다. 근데 왜 못 알아들어? 불교하니까 뭐 그 대단한 건 줄 알지. 절도 크게 지어놓고 그냥 기와집에다 몽땅 지어서 그냥 거창히 지어놓으니까. 뭐 그냥 거가 그냥 무슨 뭐 좋은 거 들어앉아 있는 줄 알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가야 귀신만 버글버글하지. 오늘 가서 오늘 첫 백주년 가봐요. 귀신이 뭐 수백만 명이야. 가봐. 거짓말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쏘고 살면 안 돼요. 네. 갈 길도 바쁜데 그런 데 가서 그런 것을 들을 필요가 뭐 있어. 갈 길도 바쁜데. 맞습니다. 천도도 요새 지금 저 죽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많겠어. 네. 수도 없이 많지. 많이 죽어갔는데. 네. 없어진 것도 많은데 안 없어지고 있는 귀신도 지금 수도 없이 많이 있다고. 근데 자기를 낳아주는 어머니 아버지만큼은 천도를 해드려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아버지 어머니 있으니 내 몸이 나왔지. 어디서 나와? 순전히 아버지가 그냥 100% 그냥 만든 거야. 그러면은 아버지 어머니 얼마나 소중하겠어. 아, 석가모니하고 내가 비교했잖아. 부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아버지 어머니라니까. 부처님은 여러분들 못 만들어요. 알아들어? 만들어 놓은 걸 없어지지 않게 영원히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부처지. 그래 안 그래? 부처가 만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기존 종교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게 다 거짓말이요. 그러니까 부처보다 더 소중한 게 여러분을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라니까. 소중한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은
자식의 도리로 나를 세상에 만들어내는 그 도리로 어머니 아버지를 죽기 전에는 필히 천도를 지내줘야 돼요. 천도제를. 그렇지? 네. 그래야 그게 자식의 도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요. 자식 도리. 내 말이 맞죠? 네. 남을 도와주는 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참. 잘 머리가 잘 잘 전달이 잘 안 되네. 남을 도와주는 건. 응? 남을 도와주는 건 인간 도리. 부모를 도와주는 건 자식 도리. 그렇지? 남도 도와주잖아요. 어? 오늘 또 저 우리 신도 회장이 돈 벌어가지고 나반존자 죽어서 그냥 귀신으로 있는 거 천도제비 또 갔다가 또 천도해 주었는데 여러분들도 또 많이 또 협조를 했고. 근데 그걸 뭐라 그래요? 인간 도리란 것이다, 그 얘기야. 알아들었어요? 네. 인간 도리. 원래 나반존자 자식들이었거든지 형제가 해야 할 거 아니야.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다 없어져 버리고 없어요. 어? 네. 그러니까 잘 들어요. 부처가 자식을 낳았다. 자식은 잘 들어요. 부모가 자식을 낳은 건 뭔 뜻이야? 어? 어떻게 공해사상이 될까? 아, 연결해가지고 났어. 기가 막히네. 연결이 났다. 이야. 공해 사상이 되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낳는 것은 연기 사상이요. 네. 예? 네. 아니, 부모가 뭐 혼자 낳았어? 혼자 낳으면은 뭐지, 시장에를 보도록 가. 혼자 낳으면 되지. 네. 그래, 안 그래요? 아, 둘이 시야 날 거 아니야. 네. 그, 지금도 이해가 안 가, 그 말이? 근데 그 엉뚱수 퉁퉁해서. 참내, 이거, 나 참. 부처가 자식을 낳는 것도 무엇이냐? 중생이요, 중생. 계집녀 여자에다가 아들 자자, 아들 자자를 붙이면 뭔 자지? 어디 그건 또 알지? 아이, 참네. 기가 막히네. 조로 자야? 네. 어째서 조로 자야? 아, 여자, 남자, 나라에 붙어 있으니까 조로 자다. 좋지, 그거야.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거예요. 중생. 네. 에? 중생이다 보니까 자식을 낳다 그래요, 자식을. 응? 네. 아, 내 말이 맞아 틀려? 맞습니다. 맞잖아요. 네. 내가 재밌게 말하기 위해서 계집녀자에다 아들 자자를 내가 물어보는 거지. 원래 사람이 자식을 낳는 건 중생이요. 네. 에? 네. 나쁘다는 건 아니고. 네. 중생이란 얘기야. 네. 에? 네. 그러면 부처가 세상에 와서 자식을 낳은 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에? 네. 좋아. 아, 사람이 뭐 여자 만나서 자식도 낳고 한 건 뭐 좋은 거지 나쁘진 않죠. 좋은 것이라니까. 네. 좋은데
그게 이제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러면 석가모니가 죽어서 이 용화사를 매일 법회 때마다 오는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이제 그 얘기요. 예? 자기가 부처가 되었으면은 이걸 올 이유가 없지. 네. 뭐 들어와? 네. 어? 네. 올 이유가 없지. 네. 땅이 좋은 땅이 하나 있는데 그걸 사기는 사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 에? 땅이 한 10억 가는데 돈이 5억밖에 없어. 그럼 5억이 달라면 안 주지. 네. 그럼 어떻게 해요? 네? 네? 뭐라고 하면 돼요? 뺏어버려? 아, 대출! 어디 가서? 대출 받는데 어디 가서 받아? 은행에? 네. 은행에 간다고 막 주지 않아요. 그 가서 사정에서 가서 돈을 가서 빌려와야지. 네. 아이고. 응? 빌려와야지. 네. 그건 뭔 뜻이야? 중생. 어려워? 그러니까 용화사에 와서 법을 많이 드려야겠죠? 네. 많이 드려야 돼요. 숨도 없이 드려야 돼요. 네. 죽을 때 해도 다 못 들고 죽어. 내 것이 아닌 내 것이 아닌 빌리는 것은 원래가 내 것이 아니죠? 네. 그렇죠? 네. 여러분들 인생 사는데 미래 부처 참 잘 만났지? 네. 최고 장관 대박입니다. 돈이 모자라면 은행 가서 빌려와서 사정해서 땅도 재피고 해야만이 돈을 빌려와서 땅을 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부처님을 빌릴 필요도 없잖아. 네. 네? 오고 받으면 되는데 뭐 때문에 빌려 빌리기노? 그러니까 용화사를 와야겠죠? 네. 부처님 아무나 하는 게 아니요.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다 그런 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조금 시간이 가면요 다 드러나 버려. 네. 부처가 긴지 아닌지.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내 말 맞지 않아? 네. 시간이 가면은 아 소당권 삼류면 걔도 풀어놓은다고 했잖아. 좀 들어보면은 다 드러나버려. 진짜인지 가짜인지. 네. 말을 지어내서인지. 그거 모르겠어? 네. 사람은 다 머리가 있는데. 미륵부처 만나니까 확실히 알겠습니다. 인자가 안 난다. 그렇게 내가 말해도 못 알아듣더라고. 그걸 왜 그래요? 어디 가서 이상을 갖다 머리다 갖다 집어넣어놔가지고 내가 말해서 밖을 못 들어가더라. 안에서 못 들어오게요. 그 잡동생들이. 그 마귀, 그게 마귀들이지. 그 마귀에 따랐어요. 그런 사법을 배우는 게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마귀들. 기존 불법 자체가 사법이죠.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배워 다 못 배우고 죽는 거요. 참, 어쩌다 내가 용화사를 알아가지고, 참. 자, 들어보니까 참 좋다. 예? 네. 그래도 용화사에 와서 수계를 한 번만 받아도 여러분들은 죽으면은 절대적으로 귀신은 안 돼. 네, 알아들었죠? 네. 귀신은 안 돼. 우리나라에 부자들 많죠? 네. 그 부자들은요, 일을 열심히 하고, 많이 배웠다 해서 부자 된 게 아니에요. 부자는 따로 있어요. 알았어요? 네. 그것도 남기는 가르쳐 줄게. 네. 부자 하니까 좋은가 봐, 대답한 거 본 게. 부자가 뭐 죽을 때 가져간 돈을?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이 뜻이 있어요. 오늘 좋은 거 많이 배웠죠? 네. 감사합니다. 날마다 100점 오면 좋겠지? 네. 근데, 석가모니도 천도해버렸지, 뭐, 아미타도 했지, 뭐, 관세음을 다 천도해버렸으니, 이제 앞으로 지장제 일은 안 해요. 네. 지장제는 뭐예요? 지장보다 있지도 않은데. 네. 그리고 그동안에 지장제일 날 있잖아요. 네. 다 내가 보내준 거야. 근데 저리 올 때 그럴 거 아니야. 오늘 지장제일이다. 아, 그냥 뭐 기대가지고 기대 걸고 오지. 나한테 고민 따서는 않더라고. 내가 다 보내줬는데. 그동안에. 감사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보이지 않는 거, 볼 수 없는 거, 확인 안 되는 것은 가짜다 그랬잖아요. 네. 거짓말도 가짜지. 네. 똑같은 거야. 네. 거짓말도 가짜 아니야. 네. 응? 네. 아, 보이지 않는 것도 거짓말. 네. 볼 수 없는 것도 거짓말. 네. 확인 안 되는 것도 다 거짓말이요. 네. 거짓말을 뭐들어 믿어? 내가 나이만 젊으면은 네. 네? 내가 대통령은 참 잘한다. 자랑합니다. 네, 아니 우리 신도회한테 물어봐. 내가 하면 잘한다고 했어? 자이씨. 세상 있잖아요. 세상을 멀리 보고 상대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좋은 사람이라는 건 상대가 뭘 원하는지를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알았어요? 네. 저 사람은 이걸 원하는데 나는 이걸 갖다 들이대면요, 이 사람이 방 좋다고 안 해요. 아, 이 사람은 이걸 기다리고 있는데 이걸 갖다 들이대버리면 이 사람이 좋아하겠어? 그래 안 그래요? 상대가 뭘 원하는지 이걸 아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야. 알았어요? 영가가 이거 천도 지내려고 영가가 오늘 백중날이니까 얼마나 좋아. 백중 오늘 법회하는데 영가는 이거 뭐 들어왔겠어? 천도 받으러 왔지? 네. 근데 여기서 절에서 아이고 떡이나 먹고 가시오. 그러면은 영가가 어떻게 생각하겠어? 안 좋아하지. 이래 이씨. 내가 뭐 떡을 먹으러 거기까지 갔냐? 그럴 거 아니야.
내가 하면 잘하겠지? 네. 도대체 너 뭐지 먹어? 내가 하면 다 알아버리게. 너 어떻게 해명 갔어? 뭐지 먹어? 철강 대통령 하셨으니까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 종업원이 토시아 가방에다가 전선줄 꼬박꼬박 놓고 고철 전선 동 구리차살 훔쳐고 나간 딱 사무실 보니까 갖고 밀고 나가더라고. 얼마나 잘 봐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물어봤어. 나한테 오래 있었으니까 날 속이려고 허진 않 허진 날 속이려고 한번 하더라고. 근데 나는 안 속여. 근데 한번 시도해보니까 안 되거든. 시도해보니까 안 되거든. 다 알아버려. 그냥 눈 감고 그냥 이렇게 눈 감아버리게 그랬지. 눈 뜨면은. 눈 감아도 하세요. 다 알아요. 중생이 뭐가 애로가 있고, 어디, 뭐가. 안 좋은 걸 알아야 돼요, 부처가. 네? 네. 무뚝대고 부처는 뭐 해? 그렇잖아요. 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용화사에다가 이제 딱 마음을 두었으면은 그 마음을 가지고 뭐가 돼야지? 생불이 돼야 되겠지? 네. 영원히 생불이 돼야 돼요. 네, 합니다. 알았어요? 네. 오늘 백중 잘 보냈죠? 네. 내가 다 알아요. 누집이, 온 사람들 중에서 누집에서 이제 천도대학 하는 것도 내가 다 알고 있어. 근데 내가 그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네. 그건 묻어주고. 네. 많이 갔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인생이 잘 살아야 돼요. 네. 여러분들 저 감나무 가보소. 감나무 밑에 가보면은 뺑감도 떨어지고 뭐 그냥 어린 것도 떨어지고 많이 떨어져 있어요. 네. 꽃이 피었다서 다 감이 되는 건 아니에요. 네. 네? 내가 이 천도지를 조상 천도지를 지내보면은요 보통 3,400명 돼요. 영가가. 근데 거기 보면은 애들이 어려서 이제 애들이 이제 나이 어린 애들이 죽은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요. 300명이 한 350명 되면은 애들이 죽은 애들이 150명 200명 돼요. 그 옛날에는 이 가족교육이 없어가지고 자식을 많이 낳잖아요. 많이 낳다 보니까 그냥 나다 죽고 그냥 폐소수 죽고 그냥 크다 죽고 많이 옛날에 죽었어요. 요새는 의술이 좋으니까 옛날에는 좀 아프면요 많이 죽어버렸어요. 옛날에 추악이라고 옛날에 추악 같은 거 걸리면요 한 70, 80% 죽어버려요 애들이. 여러분 추악 알아? 잘 모르잖아. 나이가 나보다 한참 밑에 가면 모르는 것 보니까 추악이에요. 옛날에 추악. 그러니까 쉽게 이제 알아듣게 되면은 연병이나 같아요. 연병.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제 여름에 이 삼복도에도 추하게 걸리면요. 냉동고에다가 몸을 넣어놓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냉동고에다. 그 정도로 몸이 추워요. 떨리고. 못 살아요. 그러니까 막 한여름에도 솜니보를 몇 개를 뒤집어 쓰고 누워있어도 막 오돌오돌 떨고 있어요. 그 정도로 춥다고. 추하게 걸리면은. 그래서 그 추하게 걸리면은 옛날에는 약이 없잖아요. 약이 없는데 이제 그 미국에서 들어온 약이라고 있었어요. 캥그랍이라고. 요만해요. 캥그랍이 하얀 거, 동그랗게 커요. 그 캥그랍을, 그것이 이제
딱 그 약 한 가지밖에 없어, 세상에. 캥거람. 그 캥거람을 먹여요. 먹고 나서면 성공하고 못 나서면 그냥 죽어요. 100% 죽어요. 추워. 수도 없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저 학교에서 옛날에 그 저 요새는 초등학교, 옛날에 국민학교잖아요. 국민학교 하면 옛날에 그 장티버스 저 주사 맞아봤지. 어깨에다. 그 장티버스 주사가 뭔데? 그런 전염병을 걸리지 말라고 맞은 게 그 장티버스 주사요. 맞은 사람 있죠? 그 전에 그게 있었다고 얘기야. 주사 나오기 전에. 그게 무서웠었어. 그러니까 애들이 무지하게 죽어버리는 거야, 애들이. 그래서 천도지를 지내면 그 인원이 많은 거야. 원인이. 어른만 그렇게 많지 않죠. 어른이 이렇게 많으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300, 한 450명 되면은 애들이 그 한 200명 돼요. 죽은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천도지를 지내는 인원이 많다고. 알았어요? 네. 어. 딴 사람들 못 보지. 내나 본 게 알지. 딴 사람들은 이제 못 보니까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눈이 보이진 않는데. 중생 눈에는 안 보이는 거야. 무당들이 아무 점을 잘 쳐도 귀신은 안 보이는 거지. 못 봐요. 안 보이는 거지. 그게 깨우지 부처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알 수가 있어. 네? 네. 오늘 많이 배웠죠? 네.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스님들이 나한테 와서 수계를 받고 불상에다가 수계를 받아야 그 절에서 천도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있는 상태에서 천도하는 것은 전부 다 그것은 다 거짓말은 그 못된 짓 하는 짓거리야. 알아들어요? 아니, 내가 미륵부처라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말을 지금 듣고 여러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앉아있는 건 지금 형상이야. 형상인데 눈도 깜짝거려. 말도 하지. 말하지. 살아있다니까. 아니, 그래도, 자기 눈으로 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근기에 따라서 보는 거고, 이건 형상이야, 형상. 그러면 절에 있는 스님들은 부처가 없잖아. 용화사는 내가 있지만은. 그러니까 절에는, 절은 이제 스님들이 있는 절에는 이제 부처가 없으니까, 있어봐야 뭐가 있어? 불상밖에 없잖아. 그 불상은 나한테 수계를 받으라 얘기요. 수계를 받으면은, 불상이 방광을 해야 되고 석가면 이제 내려버려야 돼. 내버려버려야 돼. 내려버리고 내려서 이제 버려버리고 불상을 이제 미륵불상을 모시어서 점안을 받고 수계를 받고 스님들한테 수계를 받아야 해요. 받으면은 그냥 100%예요. 그냥 천도면 그냥 오래 안 걸려요. 천도는 이제 5분, 10분밖에 안 걸려요. 금방 해버려 천도.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해준다고 내가 그랬어. 여러분 이해가 가지 인자? 네. 오늘 좋은 것 봤지? 네. 신기하잖아요. 이게 참 여러분 머리 이제 털나고 나서 처음 본 거다. 참 좋은 거 잃을 수 없지 이제. 너무 좋은 거 봤죠. 용화사 오늘 온 사람 밖에 못 봤지. 이제 아는 사람 못 봐요. 이야 이제 여기는 보살은 이제 오늘 기차 타고 이제 여수까지 가면서 참 오늘 내가 이거
꿈이냐 생시냐 그렇게 하자. 아이고 이것이 웬일이냐 이거 오늘 내가 이거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참 좋은 걸 보면은 그걸 놓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용화사 오신 분들은 앞으로 좋을 거야. 예? 알았죠? 이제 좋은 것도 보여줬으니까 이제 정신들 맛있게 드시고. 배고프니까 배고프죠? 네. 정신 맛있게 드시고 요새 코로나가 또 요새 많이 생겨난다고 그러더만 조심들 하고 잘 지내다가 날씨도 더운데 조심들 해요. 네. 또 다음 주에 또 만나? 네. 석가모니? 네. 아, 석가모니 용화사에 가서 자려고 있어. 그, 이제, 이, 추종자들은 여기는 안 오고, 거기 가면 이제, 석가모니들도 부처라고도 했던 분이니까, 거기에서 이제 시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일반 사람하고는 그 뭐 딱 경계가 돼 있어가지고, 보도 못 오고, 잘 오고 있어. 아미타. 아미타도 따로 있고. 그 밑에 이제 밑에 단계. 지장부사. 그 지장부사 또 그 밑에가 있고. 지장부사는 저번에 왜 안 간다고 했어? 지장부사는 부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접받는 게 좋으니까 안 가려고 한 거지. 좀 신통을 부리더라고. 근데 신통 부른다고 뭐 되나 내가 한마디 뭐 가야 되는 거지. 무슨 말씀하셨길래 갔어요? 근거예요. 아, 그럼 소멸되려면 있으라고 그러지 뭐. 소멸되려면. 소멸되지. 이제 기한이 다 찼으니까. 영가도 수명이 있어요. 무한정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명이 다 되면 가야지. 그동안에 그래도 좋은 공덕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영가가 있다가 저도 받은 거지. 그렇잖아요. 네. 원래 훌륭한 분이야. 뭐 저 효녀 아니야, 효녀. 네. 훌륭한 분이 때문에 지금까지 있던 거지. 그 뭐 좋은 데 가서 이제 출제한 거지. 네. 여러분들도 뭐 주자이나 똑같이 가서 살아앉아 이다매. 거기 가면 죽음이 없는 거니까. 네. 용화세계는 일반 귀신들하고 일반 사람들 귀신하고는 이렇게 만나도 못 오고, 오지도 못 오는데요. 왜냐하면 몸에가 광미 빛이 있으면요. 일반 이 죽은 사람들, 영가들은 귀신들은 이 광미 빛을 보면은 척근을 못, 무서워서. 사라져버린다니까, 무서워서. 그러니까 오지를 않으니까 달라요. 그것도 다 이제 알아듣게 가르쳐 줘야 돼, 여러분들한테. 그러지. 아직 잘 모르잖아. 몸에가 광명 빛이 있으면요, 귀신들이 접근을 못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은 다 귀신이야. 귀신. 그러니까, 다르지. 여러분들, 저런데, 나무 같은 데다, 나무. 여러분들 이게 피를 내가지고, 나무에다 한번 갖다, 피를 갖다 한번 발라놔봐. 묻혀놔봐. 묻혀놓으면은, 여러분 형체가 여기 나타나요. 그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모르지? 커봐. 아는 사람 흔들어봐. 한 사람도 없을 거야.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인이라고 그래요. 인. 여러분 피를 난 걸 이런 데 나무나 이런 데 갖다 묻혀놓으면은 여기서 여러분 형체가 나타난다니까. 이걸 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공부를 많이 배워야 돼요. 그래야 수행자가 되는 거지. 그까지 그저 중국에서 그 중국들이 만들어놓은 책 그거 보고 앉아서 흥흥 앉아 있는 거는 수행자가 될 수가 없어요. 네. 수행자도 아니요.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나한테 와서 많이 배워야 돼요. 이런 걸 그 많은 사람이 다 와서 배울 수는 없고 이제 앞으로 책이 많이 나갈 거니까 이제 책을 사다 보면 돼요. 그 인이라는 그 자체가 소중한 말이 들어있어요. 인이라는 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가르쳐 줄게. 이게 굉장히 소중한 말이야. 여러분들 안 가르치면 몰라지 무슨 뜻인지. 소중한 거지. 오늘 좋은 거 봤네. 참 불쌍해서 그 방금 보니까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죽은 감나무는 꽃도 안 피고 열매가 열지 않는다. 이거 들으면은 답이 나와버려.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거, 못 보는 거, 확인하는 건 거짓말이다. 그래서 뭐든지 내가 눈으로 보고 확인이 돼야 돼요. 에? 눈으로 보고 확인이 되고 언제든지 볼 수가 있어야 종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니까 확인이 되잖아. 그러면 의심할 필요가 없지 이제. 그래서 보여준 거야. 천도란 영가가 전생에 가지고 있던 육신의 형상을 부처님의 광명의 빛으로 소멸시켜서 보내는 걸 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